독자인 장르를 특화해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꾸민 전시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술관에 와서 지난 5년 어치의 전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부분이 좀 소홀히 다뤄진다를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그 빠진 부분을 채워서 균형 감각을 이루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 장르, 이른바 마이너 장르, 소외 장르인데 그래서 금년 봄에 덕수궁에서 사회전을 본격적으로 개관일에 처음 마련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사회전 개관과 지금에서 코로나 난국이 본격화돼서 영상으로 사회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라는 말 참 새롭게 들려왔는데요. 지금 사회전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참 새로운 기록인데요. 또 외국에서도 이 사회전을 관심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타진도 있고 그동안 이 소외된 장르를 이렇게 새롭게 주목하게 한 분위기에 우리 미술관에서는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오늘 전시도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자인 건축 분야를 새롭게 조명해서 특히 서울 올림픽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를 갖게 됐는데 건축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어떻게 그 역할을 올림픽 역할을 수용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세미세 가천에서 더군다나 코로나 난국에 새롭게 만든 전시 좀 관심을 크게 주시고 가천관에 올해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의 만국 전시를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큐레이터가 애를 많이 썼는데 전시 개요를 설명해 드릴 것이고 또 작가분들은 전시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 들어보시고 관심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두 명의 화재 연구사를 소개드립니다. 정다영 화재 연구사 그리고 이현주 화재 연구사입니다. 오늘 차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먼저 이현주 화재 연구사가 전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날 한국의 건축과 디자인의 풍경을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실현했던 전환기인 1980년대에서 90년대 전반을 올림픽 여파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과정에서 연구자들과의 현장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미공개됐던 자료를 다시 발굴 등을 통해서 실천적인 크리에이팅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미술사와 또 시각 문화의 접점을 도모하고 과학대적인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로 위기에 직면한 국제 행사들이 취소가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금 여파가 있었는데요.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추진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하지만 이런 국제 행사들에 대한 이분법적인 문제 의식을 넘어서 저희는 이 거대한 이벤트 사건 전후에 보인 한국 건축가 디자인의 실천들을 보다 다층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면 이야기들을 사실 전체에서 풀어내는 것이 이번 전시의 어떤 기회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의